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대기환경 기사 세 번째 과목 방지 기술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뭐가 나왔나요? 흡착 장치 찾는 거네요. 자, 우리 흡착 장치 그러면 세 가지 있죠. 고정층, 이동층, 유동층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고정층은 어떤 거예요? 뭐가 고정이 돼 있어요? 흡착제. 그러니까 흡착층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동층은요, 이 흡착제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층이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말이 향유 접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향유 접촉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는 액체고요, 하나는 기체가 만나는 거예요. 기체는 위로 올라가겠죠. 액체는 가만히 놔둬도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 액체가 뭐냐면은 흡착제예요. 그러니까 흡착제를 액체로 만들어서 흐르게 하고, 그래서 유동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가스, 흡착하려고 하는 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봤더니 무슨 말이 있냐? 가스와 흡착제를 향유로 접촉한다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됩니다. 42번 볼게요. 자, 계산형 문제예요. 구하는 게 공기의 밀도네요. 공기의 밀도.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유속 나와 있고, 공기 점도, 점성 계수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레이놀즈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덕트 직경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레이놀즈수 공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공기의 밀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레이놀즈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점성 계수 U분의 DV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점성 계수분의 덕트 직경, 그다음에 유속, 그다음에 공기 밀도 들어가니까 여기 나머지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레이놀즈수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이렇게 단위를 다 바꿔서 통일을 하면은 바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레이놀즈수가 1950이래요. 1950. 자, 그리고 나머지 거 볼게요. 덕트 직경이 D인데 여기 미터로 넣어줘야 되죠. 근데 나와 있는 거는 75mm입니다. 얘를 미터로 바꾸면 미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이기 때문에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미터로 썼기 때문에 따로 단위는 넣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속도는요, 1.5m per sec죠. 그래서 1.5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밀도예요. 얘가, 자, 얘도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단위가 맞아 들어가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밑에다가 이제 점성 계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0.0187 센티포아즈라고 나와 있어요. 센티포아즈. 센티포아즈는 1포아즈가 얼마예요? GCMS 얘기했죠. G 퍼 센티미터 세크. 요게 1포아즈인데요. 1센티포아즈는 센티가 100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포화주하고 같아요. 요게 1센티 포화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킬로그램 센티미터 세크 넣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 뭘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가 아니고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단위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0.018 센티 포화즈예요. 그러면은 얘는 0.0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우리 요걸로 바꾸는 거 많이 연습했어요. 얼마만 곱해주면 됐었나요? 얼마만? 얼마만? 요거 0.1로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램, 센티미터, 세크를 우리 뭘로?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자, 그램은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킬로그램은 1000g이죠.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100센티미터가 얼마예요? 1미터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긴 1000이고 여긴 100이니까 얼마? 0.1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1g per cm 세크는 얼마? 0.1kg per meter 세크, 미터 세크랑 같기 때문에 요 위에 나온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자,
단위를 바꿔주면 여기 0.1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1 곱했더니 10의 마이너스 2승이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제가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값을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여러분 어디에? 계산기 솔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버는 계산기, 고학력 계산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할 때, 하나의 미지수가 있을 때, 그거를 솔버에 그냥 요 식 그대로 해서 넣어주시면은 이 미지수 값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안 쓰면요, 방정식처럼 이 밀도에 관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기능 한 번만 익혀두면은 그냥 바로 계산이 되거든요. 식만 세우면. 그래서 요 계산기 솔버 기능에 관해서는 제 개인 카페가 있는데 제목이 공부하기 싫어요. 여기 계산기 사용법, 솔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 그 여러분이 홈페이지, 배우러 홈페이지 오셔갖고 보시더라도 카페 이제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여기로 들어오셔서 찾아서 보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솔버로 계산을 했다 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0.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